좁쌀과 밀가루 90g을 섞어 러그에 뿌려보았다. 그냥 피면 재미없으니까 잘 박히도록 펴서 강화시켰다. 과연 빨아들였을 때 회수율은 얼마나 될까? 결과는 2021년 2월 출시된 LG 코드제로 A9S 광고가 들어왔다. 집안일 전쟁을 치르는 전사들에게 청소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무기인 제식소총과도 같다. 바닥에서부터 틈새, 소파까지 집안일 중 가장 넓은 범위를 커버하기 때문인데 그만큼 이 치열한 전쟁통에서 이 무기의 성능이 생존을 좌우한다. 근데 이번 A9S는 정말 포스부터 남다르다. 외모만 봐도 K2 쓰다가 레이저 총 받은 듯한 대격변 패치랄까? 궁금하니까 잡소리 작작하라고 알았다. 그럼 한 달간 치열하게 사용해본 LG 코드제로 A9S 리뷰 장단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. 장점 올인원 타워. 무선 청소기 사용할 때 가장 번거로운 순간은 바로 이 먼지 버릴 때다. 어떻게든 귀찮아서 먼지통 꽉 차고 냄새 날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엔 등짝 버튼에 가동되는 귀공복이 작동된다. 이거 먼지통을 여는 순간 가루 날림은 기본이고 통을 탁 쳐도 떨어지지 않는 이물질은 손에 먼지 묻어가면서 집어넣어서 또 빼야한다. 그동안 날리는 미세먼지 한번 안 맞겠다고 갸냘픈 허파로 숨참았는데 상당히 괴롭다. 이런 노력에도 이거 뚜껑 열다가 쓰레기통에 조준 잘못해서 바닥에 먼지 쏟아지는 대참사가 벌어지면 정말 뚜껑 지대로 열린다. LG 코드제로 A9S는 이럴 걱정이 없다. 청소 후 올인원 타워에 거치하고 먼지 비움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먼지통에 먼지를 흡입하여 치워준다. 내시경으로 근접 촬영해보면 먼지 뚜껑을 자동으로 연 후 토네이도급 흡입력으로 먼지를 치워주는 걸 볼 수 있다. 이 버튼 누르는 것마저 귀찮다면 3초간 먼지 비움 버튼을 길게 눌러 자동 모드로 변환이 가능하다. 이 자동 모드시 거치만 하면 별도의 동작 없이 먼지 비움 기능이 알아서 작동한다. 프로 귀찮러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완성. 다만 이거 먼지 비움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어차피 거치하고 난 딴 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다. 이렇게 흡입된 먼지는 올인원 타워에 내장된 먼지 봉투로 모아줘서 한 번에 버리면 된다. 이거 용량이 2.5리터라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. 보관 중에는 UVC LED로 먼지 봉투 내부에 쌓인 먼지 표면의 세균 증식을 억제해 위생관리에 대한 걱정을 덜어준다. 그리고 이 먼지 봉투 가격이 5,000원이라 교체에도 크게 부담이 없다. 장점 먼지 물걸레 동시 청소. 아무리 열심히 무선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여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. 라면 면발 호로록하고 김치를 먹어줘야 다음 젓가락질 진도 나가듯 결국 청소의 마무리는 물걸레로 끝나는 것이 인지상정. 물걸레질을 원하는 건 반도인의 DNA에 아로 새겨진 종특이다. 근데 이게 본능은 원하는데 이성은 거부하는 게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물걸레질 또 하면 시간도 힘도 두 배로 드는 곳버스행 고생길을 타기 때문이다. 근데 이걸 LG가 또 해냈다. 이 파워드라이브 물걸레 흡입구는 회전을 통한 물걸레질 뿐 아니라 히트 전면에 먼지 흡입구가 있어 청소 한 번에 흡입과 걸레질 일타쌍피를 이뤄냈다. 물걸레질까지 꼭 하는 사람이라면 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개꿀템이다. 회전하는 물걸레 두 쌍으로 닦아줘 세척력도 준수하다. 세척력 실험을 위해 이틀 동안 묵혀 강화한 엎질러진 주스 자국과 커피 자국을 준비했다. 이건 뭐 거의 장판과 하나가 된 상태다. 과연 결과는 깨끗하게 닦였다. 근데 세척력과 별개로 너무 오래 묵혀서 장판 다 물들었다. 죽었다. 이거 물통을 통해 자동으로 물을 계속 적셔주는 자동 물 공급 시스템과 상황에 따라 물의 양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. 이거 물걸레질한 거랑 흡입만 한 거랑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감촉부터 클라스가 다르다. 다만 물걸레질을 끝내고 걸레는 내 손으로 빨아줘야 한다는 건 좀 귀찮다. LG 형님들 다음엔 올인원 타워에 빨래 기능도 좀 넣어줘. 다음 제품은 올인원 워시타워 어때? 장점 올인원 디자인. 아니 왜 청소기 색은 유난히 더 컬러풀한 거지? 특히 무선 청소기는 이 봉에 색을 못 넣어 안달병이 난 건지 아주 빨주노초 거의 눈뽕 수준의 화려한 원색을 피할 수 없는 가전이었다. 근데 LG 형님들이 이번 오브제 색감 정말 기가 막히게 뽑았다. 카밍 베이지라고 하는데 정말 갬성충 가슴에 불지르는 이 쨍하지 않는 무광의 아사모사한 베이지 색감. 본체와 동일한 색상의 올인원 타워에 청소기를 꽂아놓으면 정말 내 갬성까지 충전되는 컬러다. 그리고 올인원 타워의 양쪽 문을 열면 빔샤벨과 빔라이플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올인원 타워 내외부에 액세서리를 최대 5종까지 보관이 가능해서 완전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다. 이전 청소기들은 거치대에 주렁주렁 매달린 디자인 때문에 지저분해 보여 방구석에 안 보이게 놨었다면 LG 코드제로 A9S는 이런 완성도 높은 디자인 덕분에
딱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거실에다 놨다.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걸 떠나서 오히려 인테리어 소품적인 역할까지 해준다. 존재감이 정말 덴드로비움급이다. 집에 방문하는 사람마다 이쁘다고 관심 보여서 청소기 부심 차오르게 해준다. 장점, 교체형 배터리. 무선 청소기를 쓰다 보면 가장 유용하게 느껴지는 옵션 중 하나가 바로 교체형 배터리다. 흡입력 1, 2단계는 쫄보들이나 쓰는 것, 남자들이라면 닭강 디폴트다. 대부분 이 정도 최고 강도에서 흡입력 10분을 못 넘긴다. 이럴 때 여분의 배터리가 있다면 시간에 쫓기면서 급하게 청소할 필요가 없다. A9S는 올인원 타워에서 추가 배터리까지 충전이 가능하다. 이렇게 충전된 여분의 배터리 교체를 통해 강으로 쭉 전체 청소를 할 수 있다. 특히 배터리 두 개인 게 빛을 볼 때가 바로 차량 청소할 때다. 이미 차로 가져간 순간 충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라 차 청소하다 중간에 배터리 다 됐을 때 정말 난감하다. 차 청소는 이 매트와 시트 틈새 같이 약한 흡입력으로는 꿈쩍도 안 하는 디아블로급 부스러기들이 잡몸 리젠데듯 출현하는 난이도 극악의 던전이다. 이곳에서 흡입력 1, 2단계급 공격은 이빨도 안 들어간다. 흡입력 최강 터보 모드로 장기간 공략이 필요한 이곳에서 교체형 배터리는 정말 라이프 하나 더 먹은 느낌으로 든든하다. 직접 타이머로 재봤는데 이런 교체형 배터리를 통해 표준 모드에서 최대 120분, 터보 모드로 했을 때 최대 14분 사용 가능했다. 장점, 눌러서 압축. 이거 깨알 포인트인데 사용하면서 꽤 유용했던 기능이었다. 간편 먼지 비움 시스템이라는 건데 레버를 당겨 먼지를 압축해서 모아주고 올인원 타워 먼지 비움 기능을 작동시키면 바닥 누룽지까지 싹싹 긁어먹는 것처럼 더 깔끔하게 구석에 있는 먼지까지 비울 수 있다. 장점, 분리물 청소. 다양한 무선 청소기들을 쓰면서 신경 써서 보는 부분이 바로 먼지통 필터 분리다. 사용하다 보면 내부에 먼지들이 눌러붙어서 통을 흔드는 수준으로는 해결이 안 되게 달라붙는다. 이거 쌓이다 보면 진심 극혐인데 상당히 물청소 마렵다. 이거 필터 청소도 결국 내가 해야 해서 물청소로 손쉬운 세척이 가능한 필터 분리 기능을 구매할 때 주요 포인트로 본다. LG 코드 제로는 필터 분리를 통해 물 세척이 가능하다. 특히 배기 필터도 분리를 통해 청소 가능했던 게 좋았다. 보통 무선 청소기의 경우 이 공기가 빠져나오는 이 배기구에 먼지가 끼기 마련인데 이거 분리가 안 된다. 이거 청소하려면 면봉으로 구멍마다 일일이 집어넣어 닦아야 한다. 21년 A9S의 경우 이게 분리가 된다. 면봉으로 깔짝일 필요 없이 시원하게 물 청소해버리면 속이 시원하다. 작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청소하는 입장에선 되게 좋았던 포인트였다. 단점, 흡입력 강도 표시. 이게 흡입력 단계가 총 3단계인데 올리고 내리는 버튼 외 현재 흡입력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. 상태창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거 배터리 잔량만 표시된다. 이게 표시등이라도 3개 정도 박아서 단계를 직관적으로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. 이거 내가 박쥐도 아니고 모터 소음 강도를 듣고 단계를 확인하고 있다. 형님들 잘하면서도 이런 임금이 넘치는 포인트가 있더라. 다음 모델에선 적용 좀 해줘. 단점, 물걸레 시무거움. 물걸레의 경우 바닥 세척력을 위해선 압력이 필수다.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걸레 키트 자체를 무게감 있게 만든 데다 여기다 물까지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물걸레 풀 장착 시 좀 더 무게감이 있다. 다만 나도 물걸레 전용 청소기들을 사용해봤는데 물걸레 기능이 있는 청소기라면 공통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이긴 하다. 가벼우면 물걸레질이 제대로 안 되니까. 단점, 먼지통. 이건 좀 마이너하긴 한데 이 먼지통 버릴 때 상부 어댑터가 플라스틱이라 분리수거를 위해 떼어내고 버려야 한다. 뭐 3개월마다 한 번 하는 거라 크게 귀찮진 않을 것 같은데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가위로 잘라내야 한다. 지구를 위해 분리해서 버리자. 단점, 가격. 애시당초 청소기 제품을 고를 때 코드 제로를 고려하고 있다면 프리미엄급인 만큼 가격대도 감안은 하고 보는데 이거 가격 확인할 때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하다. 기능과 퀄리티가 끝판왕인 만큼 가격대가 좀 있다. 역시 옛 선현들의 말씀이 틀린 게 없다. 완벽해 보이는 제품이 있다면 팩을 뒤집어 가격을 보라. 추가 실험, 흡입력은 어느 정도일까? 개인적으로 청소기의 흡입력은 기본 이상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다. 근데 이런 걸 해야 조회수가 늘더라고. 아무튼 청소기가 빨아들이기 힘든 하드타겟에 대한 흡입력을 실험해보았다. 미세한 가루에서 쌀알, 콩알까지의 크기에 대한 흡입력을 보았다. 결과는 깔끔하게 잘 빨아들였다. 손으로 훑어도 가루가 안 묻는다. 오케이, 썸네일 각 나왔고. 사실 이런 실험은 하이라이트 뽑으려고 한 거지 그다지 실용적인
합리적인 실험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. 그 이유는 흡입체가 가볍고 바닥과의 흡착력이 없으니까 대부분 잘 빨아들이기 때문이다. 이것보단 일상에서 무선 청소기의 강한 흡입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러그 속 박혀있는 가루들이나 부스러기들을 잘 빨아들일 수 있냐 없느냐라고 생각한다. 그래서 준비한 실험, 족쌀과 밀가루 90g을 섞어 러그에 뿌려보았다. 그냥 피면 재미없으니까 잘 박히도록 펴서 강화시켰다. 과연 빨아들였을 때 회수율은 얼마나 될까? 결과는 86g으로 96%의 회수율을 보여줬다. 필터에 낀 거랑 러그에 넓게 피는 과정에서 날아간 좁쌀들을 감안하면 거진 다 빨아들였다는 거다. LG코드제로 A9S는 터보 모드에서 이런 흡착력 있는 것들을 만족스럽게 빨아들이는 흡입 강도를 보여줬다. 특히 침구 흡입구의 경우 이 오돌도돌한 롤이 바닥을 두들겨 주어 러그나 이불에 박혀있는 이물질 청소해 주었다. 결론평, 이번 광고 맡길 때 이번 청소기가 역작이라고 하도 강조하길래 처음엔 그냥 반신반의했다. 근데 솔직히 잘 만들었다. 난 이번 제품에서 가장 박수치고 싶었던 부분은 획기적인 기능도 기능이지만 디테일이었다. 올인원 타워 먼지봉투 수동자동 설정, 먼지봉투 UVC LED, 짜임새 있는 올인원 타워 액세서리 수납 등 별거 아닐 수 있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살아있다는 건 그만큼 공들여 만든 티가 나는 부분이랄까? 이거 사용해보고 LG 주식 좀 더 샀다. 다만 역시 비용이 좀 아찔하긴 한데 뭐 가치의 가격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. 프리미엄급 성능을 원하는 사람,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, 귀찮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추천이다.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한다.